승리를 향한 아름다운 비행의 순간. 이은리 요넥스. 에이조를 향한 첫걸음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응용 스텝을 익혀두셔야 되는데, 응용 스텝이라면 기본 스텝에서 봤을 때 헤어핀 혹은 드라이브 혹은 크리어 스매시, 언더 크리어, 푸시 이런 형태의 스텝을 혼합해서 응용해서 하는 동작을 우리가 응용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기본 스텝에서는 헤어핀만 한 가지, 그 다음에 뭐 크리어만 한 가지 이렇게 했지만, 응용 스텝에서는 헤어핀과 푸시 혹은 푸시와 푸시 혹은 푸시와 드라이브 혹은 크리어와 헤어핀, 크리어와 스매시, 스매시 헤어핀 이런 형태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스텝을 응용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응용 스텝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A조에서는 웬만한 것들은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. 특히 움직임에서 상대방한테 밀린다고, 상대팀한테 밀린다고 그러면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기술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, 내 스텝이 상대 선수의 예리한 공들을 못 쫓아간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기술이 있어도 경기 운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A조라는 하나의 틀에서 대등한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최고의 실력자로 발돋움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응용 스텝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 응용 스텝은 실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동작이 많습니다. 그것은 실전에 가까운 동작으로 할 수 있게끔 고안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응용 스텝에서 할 수 있는 그 동작들을 잘 익혀놓으시면 실제 게임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. 시험 문제로 봤을 때, 학생들의 시험 문제로 봤을 때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바로 답을 찍듯이 이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경기를 할 때 그대로 100%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다만 동작 자체에 어떤 효율성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A조라는 하나의 틀에서의 경기도 물론 흔들릴 수가 있지만 경기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워밍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워밍업 겸 해서 몸을 푼다 그랬을 때는 이 응용 스텝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응용 스텝에 대한 걸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